네, 안녕하세요. 병원에 산다. 월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은 이제 약간 쉬어가는 형국이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오늘은 좀 한 20포인트 넘게 좀 빠지면서 주가가 완연히 조정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실전 대응을 하는 포인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흔히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격언 중에 하나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현재 형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세 대응을 하는 것과 그런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형국과 상황을 그냥 제껴놓고 오로지 종목 대응에 치중하는 거, 나중에 결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 고수가 되는 길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정립해야 될 시장 대응의 포인트, 시장 대응의 포인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그 전략과 전술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기존의 어떤 핵심 섹터, 2차전지 관련주 이 부분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이 끝난 것인가? 아직까지 조정이 더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심플한 해답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똑같은 그림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뭐였습니까? 투자냐, 매매냐.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시장 대응의 패러다임, 프레임은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이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매매에 치중하는 시장 대응을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매매에 치중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식 투자를 하자. 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장 대응을 할 때 어떤 전략적 사고를 수립을 해야 되느냐. 자, 지난주에서 이제 똑같은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전술적 대응에 합니다. 그러니까 전술적 대응이라는 것은, 큰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큰 시장의 어떤 트렌드, 이걸 도외시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전술적 대응이죠. 이제 그게 결국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매매라고 얘기를 하죠. 매매. 예. 그리고 매매에 따른 시장 대응의 그 포인트는 시세가 아닌 종목이죠. 종목. 그죠? 그러니까 종목이 하나의, 뭐랄까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압축된 배팅 대상이 되면서 시장은 좋건 나쁘건 간에 시장의 트렌드가 안 좋건 뭐 좋건 간에 종목에 집중하는 결과 전술적 대응에 치중하게 되고 그리고 매매에 치중하는 시장 대응을 하게 된다. 즉, 이 얘기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시장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먼저 시장 대응을 할 때 먼저 우리가 먼저 베이스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전략적 대응이라는 거죠. 전략적 대응, 투자. 그러니까 전략적 대응이라는 것은 그래요. 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어떤 종목이냐? 가 최종적인 우리의 판단의 어떤 대상이 되겠지만은 그 최종적인 판단의 대상을 선택하기 이전에 현재 상황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관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고스톱 얘기를 하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고스톱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딱 판이
팔이 돌아가고 이제 나한테 폐가 들어왔어요. 폐가 쫙 들어왔는데 그래서 뭐 다섯 장인가요? 셋이서 치면은 여섯 장인가요? 그 폐가 딱 들어왔는데 그 폐가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폐가. 그러면은 전략적, 그러니까 전략적 그 대응이라는 국면에서는 폐가 안 좋다. 라고 했을 때는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폐가 좋을 때와 폐가 좋지 않을 때, 폐가 그냥 고만고만 할 때, 이제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기준점, 이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면 가령 이런 거죠. 폐가 좋게 들어왔을 때는 내가 딸 확률이 높죠. 즉,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전략적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고른 종목이 올라갈 확률,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반면에 폐가 안 좋습니다. 즉, 전략적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를 할 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고른, 내가 선택한 종목이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어떤 그 기민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손실 볼 확률이 높다. 그게 이제 폐가 안 좋게 들어오는 상황, 즉 전략적 대응에 있어서는 시장이 하락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할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투자 전략의 첫 번째 포인트인 전략적 대응과 전술적 대응에서 전략적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은 먼저 전술적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시장에서 이길 확률이 일단 먼저 이기고 들어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어떠한데, 예컨대, 뭐 이토마토 이제 방송을 딱 보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하락 트렌드입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이 가령 1억이라고 하면은 그 1억에 안 좋은 상황을 대입을 하다 보면은 최소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단기형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전술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런데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고 전술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방송에서 뭐 시황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들어요. 근데 한기로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 종목 추천 코너에서 나오는 종목 추천 거기에다가 막 아,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더 갑니다.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이 종목 좋댄다. 5천만 원, 1억 원어치를 막 주가를 주식을 산단 말이야. 뭐가 다르냐? 전략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 대응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대응을 안 하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받침이 되지 않은 종목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첫 걸음입니다.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시장이 좋지 않은 트렌드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자산을 관리 쪽으로다가 먼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일부 뭐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대응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략적 대응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좋건 나쁘건 현재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어떻건 간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고스트판에서의 그 예처럼 판이 폐가 안 좋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기술을 버려가지고 내 운에 맡기고 그 판에 뛰어들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손실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거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상승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는 것과 종목을 선택하는 것과 하락 트렌드에서의 그 종목을 고르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런데 전술적 대응에 기반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고 매번 똑같다. 현재 장세 상황이 상승 트렌드건 하락 트렌드건 간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전체적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투자의 리듬이 깨지게 되고 어느덧 투자가 아닌 매매 내지는 투기에 집중한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종목을 잘 고르는
매매 스킬이라든지 뭐 차트를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섭렵하기 이전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기본에 충실한 투자 감각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 걸음부터. 자,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 접근을 하는 순서를 한번 정해 보면은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가, 현재 시장의 국면이 어떤가 라는 흐름 속에서 시장 트렌드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큰 한 저도 한 2년 됐나요?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명인들의 복귀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현재 장세의 트렌드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가령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어떤 때는 박스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박스 트렌드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일정 정도의 형국을 가리켜서 박스 트렌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트렌드 하에서 어떤 대응 전술이 나온다. 라는 부분들을 명인들의 복귀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냥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뭐 2차 전지가 성장성,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의 성장성, 뭐 이런 종목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시장의 배경이 되는 트렌드를 먼저 설정을 해드렸죠. 명인들의 복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 하에서 시장 흐름을 결정짓고 짓는 핵심 요인들. 뭐 가장 핵심 요인은 가장 한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주도 세력, 즉 수급입니다. 그다음에 주도 주, 그 시장의 트렌드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세의 핵심 본질.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그 시장 트렌드 하에서 움직이게 하는 동력. 뭐 금리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가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핵심 요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응 전략, 즉 전술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 하에서 시세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가령 예컨대 시장 트렌드는 하락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의 핵심 요인으로 생각되는 부분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좋으면은 단기적인 랠리가 연출될 수 있고 그 단기적인 랠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신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안 좋은 트렌드, 내지는 박스권 트렌드면은 위아래 샀다 팔았다를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이다. 라는 자연스러운 전술이 도출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이런 시장 대응의 어떤 감각을 정하지 않고, 예, 접근을 하게 되면은 박스권의 흐름, 즉, 뭐 2500에서 2400까지 계속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2500에서도 막 배팅이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먼저 이런 시장 트렌드를 설정을 하고 그 트렌드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2400포인트 근처에서 사고 사는 전술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2500선 근처에 들어오면은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도 나는 사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자연스러운 전술이 설정이 되겠죠. 지난 명인들이 복귀해서 이제 뭐 박스권 트렌드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증권 전문가가 되셔야죠. 언제까지, 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 최하위에서 누구 바라보고서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먼저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런 기준 하에서 내 최종적인 판단인 종목 선택을 하고 종목 대응의 방법을 설정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설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의 첫 번째 포인트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가령 뭐, 이제 시황을 뭐 방송 같은 데서 아니면은 뭐 포털 같은 데서 뭐 이번 주 주간 증시 시황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증시 시황을 딱 들어요. 듣고 뭐 봐요. 그러나 그거를 실전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황은 일단 제껴놓고 시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올라간다라는 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한 결과 시황이 안 좋은 장에서 내 투자 자산을 막 풀베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따기 위해서 자꾸 벌기 위해서 자꾸 시장에 뛰어드는데 아무리 용을 써봤자 트렌드가 안 좋은 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
종목을 사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 것을 미처 간과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시장 접근을 하는 감각이 우선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참 이게 트레이닝이 안 되셨을 거예요. 트레이닝이 안 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억지로라도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결국 투자의 결실을 맺을 때 아 그렇게 하니까 내 리듬,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리듬과 감각이 생기고 객관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럼 시장의 트렌드를 구분을 하자. 그러니까 되게 간단 명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그때 그 상황에서는 막 움직이지만은 결국 시장은 트렌드가 뭡니까? 결국 추세라는 거거든요. 추세. 결국 시장은 상승 추세든 간에 하락 추세든 간에 항상 보면은 결국 큰 흐름에서는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그럼 추세는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에 따른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전술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기고 들어가는 투자. 자, 그러면은 그런 트렌드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트렌드는 그러면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강세장. 우리가 이제 흔히 불마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마켓인데, 그러니까 불마켓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대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뭐냐. 먼저는 펀더멘탈이겠죠. 경기가 화랑을 보일 때.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뭐 최근에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지수는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지만은,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현재 장세를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뭐가 부족합니까? 경기 화랑 국면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뭐 얘기 나왔지만은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몇 개월인가요? 뭐 15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무역수지 적자는 또 채웠죠. 한 달을 더 적자 기간이. 그죠? 그러니까 경기 화랑 국면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 올라가는 것을 놓고 보면서 강세장이다, 화랑장세다라고는 얘기를 못한단 말이죠. 그죠? 다만 뭐냐면 이제 이 강세장 흐름에서는 경기 화랑과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세력, 모멘텀. 이게 이제 세 가지 시장의 어떤 요인들, 상승의 동력들 있죠. 이게 있으면은 그걸 보통 우리가 강세장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요건들이 성립이 될 때. 근데 지금은 뭡니까? 주도주와 주도 세력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지난주, 뭐, 아니면 최근에 명인들의 복귀 같은 데에서 설명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도주와 주도 세력은 있다. 그러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화랑 국면이, 경기 화랑 국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세 성격을 규정을 할 때 강세장으로는 우리가 규정을 못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무튼, 강세장은 여러분들이 트렌드 구분을 할 때 경기가 화랑 국면을 보이거나 주도주가 뚜렷한 주도주가 있고 주도 세력이 있고 시장을 끌어나가고 있는 모멘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국면을 트렌드상 상승 트렌드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세장. 약세장은 베어마켓이라고 얘기하죠. 베어마켓. 베어마켓은 뭐 반대로 되겠죠.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일 때. 자,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제 경기라는 부분만 놓고 보면 지금은 약세장 국면으로 먼저 성격 규정이 되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도 뭐 2개월 좀 넘어서 지금 3개월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들의 수익 구조,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 국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은 약세장 국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렌드상. 그러면 약세장 국면 속에서는 그 강세장에서는 주도주가 전체적인 어떤 시세 흐름을 끌어준다라고 하면은 약세장에서는 핵심주 쪽으로 압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것보다는 약세장 하에서도 수급은 분명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급이 포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은 주도주 랠리라기보다는 압축된 핵심주 랠리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약세장 국면에서는 악재 요인들이 부각이 되겠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 러시가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최근은 뭡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내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최근 장세를 우리가 설격을 규정을 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베어 마켓 랠리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는 시장의 트렌드를 구분을 할 때는 지금은 약세장 국면이다. 왜? 경기 침체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악재 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종목의 랠리는 나타났지만은 그 흐름이 폭넓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핵심주 중심으로 압축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장세의 기본적인 규정은 베어 마켓이다. 그러나 그 베어 마켓 구간에서도 시장은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한 150포인트, 200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는 가도의 그 배경은 약세장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상승이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했을 때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난번 명인들의 복귀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구분이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강세장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무조건 고. 그죠? 무조건 간다. 강세장에서는요. 그냥 물려도 간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도 돼요. 그죠? 그러나 약세장 하에서의 그 랠리는 한계성이 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목의 흐름은 압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라는 기본적인 트렌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투자 감각, 매매 감각이 다르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뭐냐? 예, 횡보장. 박스권. 보통 이제 우리가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3차에 걸친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나는 중간중간의 구간에서 시장은 이런 횡보장 국면이라든지 박스권 국면이 사실 여러 차례 나타났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박스권의 흐름이라든지 횡보장 국면이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이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시장은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사실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레이스가 연출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이 흐름은 결국 제한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고 큰 틀에서는 놓고 보면은 횡보 국면 속에서 오르도 가도 못하고 있는 양상. 이게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본질이 그 강세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기 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약세장 하에서의 단기 랠리, 즉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나고 큰 틀에서는 횡보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트렌드 규정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은 말입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상승 추세 아니면 뭐 횡보 그다음에 하락 추세인데 지금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박스 흐름 속에서 위아래 반복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지만은 경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종목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어떤 경기 흐름을 끌어나가는 뭐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나갈 때는 경기 활황 국면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시장이 경기가 불확실하고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기 어떤 전초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테마, 그러니까 압축된 어떤 붙여먹기 시기의 어떤 그런 섹터별 움직임. 그게 전술적인 측면 속에서는 종목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압축된 수급의 랠리가 종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불확실하다거나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는 국면 속에서는 모멘텀, 어떤 재료라는 재료 가치들이 예, 경기 활황 국면 속에서 무조건 모멘텀이 좋은 모멘텀이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경상수지 뭐 흑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GDP가 어떤 크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각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의 경우에는 뭐 1분기보다 2분기가 나아지고 2분기가 3분기보다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경기 활황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성 개념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상승장, 강세장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라든지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트렌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경기 불확실에 따라서 큰 틀에서는 박스권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구간 구간별로 단기적인 랠리, 즉 베어마켓 랠리가 중간중간에 섞어서 나타나는 그런 장세가 뭐 작년 연말 이후 연초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트렌드 구분을 통해서 현 장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망이라든지는 사실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왜? 트렌드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애매모호할 수 있는 내지는 불확실할 수 있는 예측과 전망이 가져다 줄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트렌드 구분을 먼저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트렌드를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구분을 했으면은 그 트렌드 국면, 그러니까 강세장 국면이라든지 약세장 국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횡보장 국면에서 먼저 전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략을 세웠으면 그 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구간 속에서는 어떤 전술을 가지고서 접근할 것인가. 오늘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시장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 즉 트렌드를 구분을 해놨으면 그 트렌드 하에서는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갖고서 시장 접근을 하느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자, 강세장 국면 속에서는 뭡니까? 강세장 국면 속에서는 일단 그 강세장에서는 먼저 그 강세장 국면을 끌어나가고 있는 뚜렷한 주도주가 있단 말이야. 그럼 주도주를 선별하는 게 우선 되겠죠. 그렇죠? 뭐 가령 이제 삼성전자가 끌어나가는 장세. 그 다음에 뭡니까? 보통 이제 강세장 국면 속에서는 이 대형주 기업의 실적과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우량주 섹터, 대형주 우량주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랠리를 주도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을 먼저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 흐름에서 결국은 그 장세의 흐름에 수익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세장에서는 뭐냐면은 강세장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트렌드를 한번 놓고 보면은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런 흐름. 그죠? 이게 이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강세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매매하는 타이밍은 그럼 언제 가져갈 것이냐? 이 트렌드가 형성됐을 때 이런 자리, 그죠? 그러니까 강세장 트렌드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게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 국면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국면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죠. 눌림목, 그죠? 눌리는 길목. 그러니까 눌린다라는 얘기,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강세장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렌드, 즉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은 시장이 그냥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잠깐 쉼표. 한번 목도 축이고,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매매 시점은 눌림목 구간의 공략, 매수의 시점,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강세장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투자의 기간은 추세 대응, 즉, buy and holding의 전략. 사서 단타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강세장에서는 말입니다. 이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 국면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강세장이건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예, 데이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맨날 데이트레이딩 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본격적인 상승 추세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조금 먹고 많이 잃고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그 국면별 시장 대응, 시세 대응을 하게 되니까.
근데 강세장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추대대응. 사서 묻어두는 사람들이 결국은 따더라.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세장 국면에서는요, 오히려 이 어설프게 주식 투자를 배운 분들, 어설프게 이제 조금 주식 투자에 좀 이제 경험이 쌓이신 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덜 얻어요. 왜?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왜? 그냥 사놓고 그냥 잔머리 안 굴리고 그냥 끌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세장이란 말이에요. 약세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 약세장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목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개념이 아니라 핵심주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압축되거든요. 시세들이.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주도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종목군들이 전체적인 시세 흐름을 다 끌어줘요. 예. 내가 가고 좀 쉴 테니까 너도 올라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약세장에서는요, 나만 갈 게 너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가는 놈만 간다. 가는 놈만 간다라는 얘기가 강세장에서도 가는 놈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강세장에서는요, 가는 놈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간 놈도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강세장의 트렌드고. 그러면 이제 약세장에서는 뭐예요? 핵심주. 그러니까 가는 종목군들만 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 시세의 흐름은 선도적인 종목들. 그 종목들만 움직이는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아실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종합주가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결국 그 상당히 오른 시장의 수익률을 맡기겠던 종목들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가세했던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재생까지. 그런 종목들이 핵심주로 구분이 되면서 다른 애들은 주구장창 다른 애들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핵심주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안 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게 이제 시세의 흐름이라는 거죠. 약세장 국면. 그러니까 그럼 지금 뭐예요? 약세장 국면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이라는 기본적인 트렌드가 설정이 되면은 종목의 대응에 있어서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라 가는 흐름에다가만 집중하는 거죠.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라고 하는 흐름. 그거는 이제 약세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만 바라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었죠. 약세장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약세장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금 포트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현금 포트를 유지를 하라는 얘기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즉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항상 보면은 내 계좌 잔고에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간에 내 계좌 잔고에 현금은 항상 빵이에요, 빵. 그죠? 현금 조금 있으면은 그냥 또 사고 싶어 갖고서 홀라당 사고. 근데 그게 뭐 강세장이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강세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종목들이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약세장에 있을 때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약세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핵심주만 매매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투자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시장 대응보다는 핵심주 중심으로 일정 정도 수익을 얻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서 항상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는 감각. 우리가 이제 흔히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솔루션은 어떻게 주냐면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뭐 단기적인 어떤 그 수익률이 좋은 종목 쪽으로만 집중을 한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소리는 잘 안 해요. 증권 전문가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지키는 거 리스크 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좀 항상 체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면은 이른바 이제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은요,
주식을 갖고 있는 기간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는 기간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돈으로만 구분을 하면 뭐, 큰손이라든지 정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고수들은 기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참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에 있어서 내 자산을 함부로 투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현금 포트를 유지를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약세의 장일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우리 상승 추세장에서는 buy and holding이라고 하면은 약세장 국면 속에서는 뭐 단타는 뭐 사실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은 약세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단기 대응. 그 이제 우리가 강세장 국면 속에서는 buy and holding 전략이었다라면 전술적인 전략이었다라면은 약세장에서는 뭐예요? hit and run. 치고 빠지는, 그죠? 그런 전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온 어떤 매매 습관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세장, 이건 약세장이건 간에 맨날 단기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세장에서는 먹을 걸 더 많이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세장이니까. 근데 강세장에서도 데이트레이딩하고 단기 대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익을 더 낼 거를 조금 먹고 나오고 조금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세장에서는 단기 대응을 하더라도 그나마 단기 대응을 하더라도 물리면은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고 손실폭이 커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 국면별 대응에 있어서 그 구분을 해놓지 않고 시장 접근을 하니까 많이 잃고 적겠다는 그런 아주 그냥 언밸런스한 그런 주식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매매란 말이죠. 매매가 낫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행보장. 행보장에서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핵심 테마주 쪽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보장이 연출되면 보통 나타나는 시장의 그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웹도독. 그러니까 횡보 국면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횡보 국면에서는요, 그 메이저 투기 세력들, 즉 선물과 연계된 투기 세력들이 놀기 좋은 그 국면이 횡보장 국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횡보장에서는 사실은 주식의 수익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횡보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거래 줄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투기적 선물 세력들이 딱 밴드 설정해 놓고, 선물에서 먼저 사서, 사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 쪽으로 좀 사면은, 지수 올라가면은, 선물 지수 올라가면은, 거기서 수익 내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해서 밴드가 설정된단 말이죠. 놀이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횡보 국면 속에서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지수를 설정을 할 때 선물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런 흐름들이. 왜냐하면은 횡보장 국면 속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급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급락을 보인다든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물 쪽에서는 그만큼 그런 급등과 급락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면은 뭐예요? 밴드를 설정을 해놓고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 내지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 사고 팔고의 어떤 기준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 명인들의 복귀에서 보면은 이제 횡보 국면이 나타났을 때 제가 지수 이제 뭐 저점은 여기입니다.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 거의 맞아요. 예. 그럼 뭐, 정확하게 맞췄다 안 맞췄다의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트렌드 이해를 하게 되면 시장의 흐름은 뻔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이런 그 트렌드 구분이 일단 우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렌드 구분을 하면서 그러면 트렌드에서는 어떻게 그 시장의 트렌드가 기술적으로 나타나냐 이제 그걸 한번 보면은. 이제 먼저 강세장 국면에서는요, 보통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요, 강세장 국면 속에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주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결국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항상. 아, 어디 가세요? 안 보이네?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주가라는 것은요.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건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이제 결국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트렌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봐서는 이제 이게 강세장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흐름이겠죠. 그죠? 그러면 특징은 뭐냐? 강세장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락은 짧아요. 그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세장에 대한 구분 그리고 강세장을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그때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짧은 하락이 나타나고 긴 상승. 그 긴 상승에서는 그 긴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 짧은 하락을 이 국면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국면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눌림목 국면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 상승 트렌드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어떤 그 기본적인 기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점과 고점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와 주도 세력, 신용은 증가하고 모멘텀은 강화되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강세장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하락 트렌드에서는 뭡니까? 반대로 하락 트렌드에서는 하락 트렌드가 설정된 이후에는 뭐냐면은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고 하면서 결국은 트렌드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이 우리가 앞에서 상승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이 짧은 상승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짧은 조정은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그렇다면은 하락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이 짧은 상승은 그럼 뭐냐? 우리가 흔히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를 하죠. 트렌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안 뺀단 말이에요. 뺄 때도 그냥 안 빼고 좀 올려 붙였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단기 흐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짧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용어를 구분을 할 때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거는 기술적 반등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제한적인 반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대 심리가 만들어내는 상승. 우리가 이제 그걸 테크니컬 반등,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도주라든지 핵심주, 그 다음에 신용은 반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단기 재료에 의한 시장의 하락이 흐름이 형성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횡보장 국면의 경우에는 뭡니까? 횡보장 국면에서는, 횡보장 국면 속에서는 밴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횡보장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횡보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밴드를 설정하고 나는 제가 꼬셔도 내가 설정한 기준선이 안 들어오면 안 사. 제가 도망가? 그럼 내 기준선에 들어와 사. 이렇게 이제 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했던 트렌드를 왜 구분을 하냐면 결국은 내가 설정한 전략대로 시장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시장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그냥 무방비로 그냥 따라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트렌드 구분 속에서 그 밴드 트렌드가 설정되는 그러면서는 밴드가 설정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밴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밴드 하에서 뭐예요? 시장은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왕복 운동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잠깐만요. 예.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밴드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흐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밴드 하단에서는 내가 사는 그 전략, 밴드 상단에서는 파는 전략,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2400에서 2500이 밴드다. 2400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2450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450선 이하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때는 또 무섭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밴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소신껏 배팅이 들어가는 거고. 그때 올라가요. 2500인데 와 더 갈 것 같아. 내가 설정한 기준 밴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밴드권 흐름에서는 그럼 거기서는 뭐예요? 남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는 전략. 그게 이제 밴드 국면 속에서 트렌드 국면 속에서 나타날 우리가
매매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설정을 하면은 이 트렌드 구분을 하게 되면 그런 자연스러운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최근 장세의 흐름에서 한번 우리가 접목을 시켜보자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상승 트렌드 국면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부족해요? 경기 모멘텀이 부족하죠. 그죠? 근데 경기 모멘텀이 부족한데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종합주가 지수는 지난 그 1월 달부터 그죠? 1월 달부터 최근까지 랠리가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베어 마켓 랠리. 상승 트렌드는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베어 마켓 랠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그 흐름의 근거에서는 그러니까 불 마켓 랠리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계속 고하고 뭐 현금 필요 없고 그냥 주식을 가지고 가면 되지만은 지금은 베어 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 마켓 그다음에 랠리 구간 베어 마켓 랠리 구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대로 시장을 대응하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즉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죠. 상승 트렌드는 나타나지만 베어마켓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현금 투자를 하지 말고 현금을 항상 남겨두는 가운데에서 대응을 해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거죠. 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오늘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조정 들어왔단 말이에요. 조정 들어왔는데 이 상승 트렌드는 아직까지 꺾이진 않았어요. 라고 했을 때 현재 국면은 뭘로 봐야 되느냐. 눌림목으로 봐야 되겠죠. 눌림목으로 보기 때문에 뭐냐면은 저가 매수 국면이죠. 그게 어디냐? 1차적으로는 21선, 2515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지금 거의 이제 21선까지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트렌드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전제,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죠?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현재 나타나는 조정은 눌림목이다. 라고 했을 때 2515선을 중심으로 하는 저가 매수 포인트는 이 트렌드 하에서는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시장 대응의 포인트가 된다. 이게 만약에 이제 조금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가 33일선인 2473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이제 2차 저가 매수 대기하는 관점. 그게 이제 이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는 좀 객관적인 단기 대응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예. 거래소, 이게 지금 종합주가 지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 조정이 지난번에도 한번 요 자리에서 한번 눌림목이 들어왔잖아요. 첫 번째 노란선에서 그죠? 여기서 한번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그죠? 보시면은 눌림목에서 매수해 갖고서 또 이만큼의 수익이 난 거란 말이에요. 트렌드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요까지 눌림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 트렌드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뭡니까? 이 저점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33일선. 예. 그렇게 이제 오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출을 할 수 있는 실전 대응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좀 자세한 얘기는 요 얘기 잘 들으시고 수요일 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럼 왜 트렌드를 구분을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자기 좋건 나쁘건 간에 그냥 무분별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하기 위해서 트렌드 구분을 한다. 1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대응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1차 포인트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먼저 구분을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트렌드 하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냐. 그러니까 주도주 종목이냐, 핵심 섹터냐, 아니면 그냥 개별 종목 장세냐. 라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트렌드 구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간 투자 전략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먼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은, 단기적인 그 눌림목 국면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눌림목 국면으로 보냐면은요, 이 장이 이제 트렌드가 꺾이는 다시 이제 밴드 트렌드로 이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돼야 될 부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지탱해줬던 주도주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의 흐름이 완전히 역전되거나 깨져야 돼요. 근데 지금 주도주 섹터의 종목, 주도주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야 돼?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세 이탈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눌림목으로 보는 게 맞아요. 특히 이제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가 33일 이동평균선, 20일선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단 말이죠. 요거를 한번 예, 종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오늘 흐름 속에서는 저기 뭡니까? 약간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21선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애들이 21선에서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강한 애들은 눌림목이 이제 완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미터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는 11선까지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체 시장과 맞물려서 21선까지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이 들어왔는데 거래를 죽이면서 조정이 들어왔다. 이거는 일단은 눌림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나가면은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베어마켓을 내려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을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오늘 보면은 기존에 이제 중심주였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가 21선을 살짝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33선까지는 연료는 있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기존의 선도주 개념의 종목들이죠. 얘네들이 오늘 반등을,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먼저 빠졌던 이번 랠리의 핵심주들의 흐름이 일정 정도는 저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종합주가, 뒤에 따라오는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의 경우가 일정 정도는 저점이 임박했다라든지 단기 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 종목의 흐름을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 그러니까 내일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코스모화학이 다시 21선을 복원시키느냐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을 잠깐 깼는데 얘네들이 복원되느냐의 흐름.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이 반등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지느냐의 흐름. 이게 종합주가의 향방에 있어서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전제는 2차 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았더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뒤풀이 파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리바운드의 흐름은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포인트는 21선 내지는 21선 밑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은 기술적인 저가 매수를 준비하고 기술적인 저가 매수를 부분적으로는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 속에서 기술적인 조정이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2,515, 코스닥으로는 845, 이게 눌림목의 막바지 국면이다. 그 이유는 단기 수급 구조, 즉 아직 고객 예탁금은 한 52조, 53조 수준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도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지 급격히 털리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수급 구조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1차 눌림목의 어떤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를 대기하고 다만 오늘 제 자동차가 올라갔는데 여전히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뭐 핵심주 섹터는 지금은 이제 밴드 내지는 그 약세장 국면, 약세장의 어떤 랠리 국면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 그거는 2차 전지 선발 핵심주에 대한 눌림목 공략, 제약바이오 핵심주들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의 경우도 저는 지금 다시 저가 매수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봐요. 오늘 이제 자동차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동차는 조금 물러서고 신재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순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트렌드 구분에 따른 전략에 따른 실전 대응을 그렇게 가져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은요. 이제 노동절 때문에 제가 이제 쉬고 그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 드렸던 말씀 기반으로 해서 무분별한 매매보다는 좀 기준 있고 엣지 있는 투자를 하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